아, 여기서 나찰 시험 다 통과한 다음에 세이브 했구나. 그 다음에 승하슈의 나찰 무기는 다 바꿨고, 오케이. 아무튼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환세치호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철의 용자들님 리하이어. 올라가서. 근데, 여기는 모든 층마다 다 지름길이 있는 건가? 이런데 뭔가 그냥 나가지 말고 이런데 사이에 호랑이 동굴처럼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그리고 룬룬건 배웠고 호폭건 달인기고 신기 이거부터 올리자. 비검 시공단 새로 배웠구나. 아 맞아, 요게 그 나찰이 준 거였지. 분신술 일단 요 새로 배운 스킬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좀 보기 위해서. 아 요런 거였구나. 만두 사카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템 음써요. 네, 이 게임이 탐수작인디, 아, 참수작인데, 회사 때문에 아깝게, 네, 마지막 지역 가기 전에, 마지막 지역? 아, 이거 다음이 이제 마지막 지역인가 보구나. 네, 환세치호전도 거의 애프터 데빌 포스처럼, 스토리가 너무 짧던데, 아, 그쵸? 컴파일 회사의 게임들이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아요. 금방 끝나는 막 그런 게임? 네, 방에서 왼쪽 위에 구석으로 하면 스킬이 하나 있어요. 방에서 왼쪽 위에 구석? 아니면 그 올라가기 전방 말인가요? 여기서 일단은 여긴 아니고, 그럼 이런 방도 아니고, 아, 린샹이랑 합류한 다음에, 오케이. 일단 나가서 린샹이랑 합류를 합시다. 지금 2인 파티인 상태니까. 보자, 린샹은 어디 있을까요? 술집에 있을까? 뭐야. 백호 있네? 일단 여관 말고 술집이 이 마을에 어디 있었더라. 구름브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마을에 술집 없었구나. 일단 화장실 가기 전에 상점 일단 보고 살거 없고. 그러면은 여관 일단 백호, 아 잠깐만, 백호라고 말하면 스포잖아 생각해보니까. 네, 유적에서는 템 먹었어요. 무트 대회는 정말 유감입니다. 대회 전에 심한 말 해서 정말 미안해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허허, 그런 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사범님께 이걸 부탁받았는데. 아타오는 부탁받은 서류를 대회 주최자에게 건네줬다. 어머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화잘 내는 아가씨는 어디 갔나요? 린샹, 그러고 보니까 화장실에 간지 한참 됐는데. 그런가요? 정말 이상하군요. 아까 그 아가씨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걸 봤는데 내가 잘못 봤나? 취객홀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린샹이 마을 밖에? 설마 풀숲에서 볼 일을? 허허, 린샹이 자네 같은 줄 아나. 그리고 여자에게 그런 말을. 일단 여기서 회복 좀 하고 휴식. 아템보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포가 아니라고요? 우리 둘만 갈 건가요? 그렇다면 후회하기 전에 회복기 아이템을 확실히 챙겨두죠. 무리는 금물이니까요. 뭐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돌아올 수 없나 싶었는데 그런 건또 아니네. 일단 사자고 하니까 약초를 몇개더 사자. 더 사자. 최대 개수가 10개구나. 10개 사고, 그리고 리프레시 워터 하나, 마법의 물약 요거를 좀 많이 사고 4개. 부들보들 바들님 어서오세요. 큐떡님 어서오세요. 내려가서 난난난난난난 구렁이 일단 요게 신기니까 쓸 필요는 없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올립시다. 얘도 아까 요거 봤으니까 이제 이 임법 분신술 요걸 좀 올리고,
이것도 은근히 세구나. 아니구나, 구렁이가 약한 거구나. 붕어 병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응? 누구가 있는데? 어머? 역시 당신은 암각권의 건법가였군요. 대회 참가자 연구에서 같은 이름 발견해서 설마하고 생각했었는데, 어째서 아타오씨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그건... 뭐 그거야 어쨌든 상관없겠죠. 그보다 무트대회에 관련된 관련된 얘긴데, 총통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건가요? 정통은 먼저 도장으로 돌아가셨다. 어머 그랬군요. 잘 알겠습니다. 구석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발 인샹, 어째서 대회에 나오지 않았지? 그 때문에 네가 엔트리로 등록됐던 모든 시합은 부전패하고 말았잖아. 덕분에 총통님도 기분이 언짢아. 결승전까지 가서 불참하셔서 우린 모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고. 난 비겁한 자들과는 절대로 함께 행동하지 않겠어. 다른 요파의 원포가들을 불시에 습격하고, 게다가 그들의 집으로 침입해서 도구와 필살기 책을 훔쳤잖아. 론, 설마 모른다고 하지 않겠지?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치오? 그건... 어쨌든 사실인 모양이로군. 대체 무슨 속셈이지? 총통을 위해서 한 일이다. 너에게 책망받을 일이 아니야.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 아닙니다. 치오님은 총통을 위해서... 흥, 저기 건법과 어울리는 린샹이나 태평하게 혼자만 수련에 열중한 넌 우리에게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할 자격이 없다. 데스스타님, 방랑제 내복님 어서오세요. 내복님 리아이어. 우리가 가봅시다. 허이, 바쁜 줄은 알지만 괜찮다면 잠깐만 실례 하겠네. 아타오? 어떻게 이곳을... 그건 오히려 내가 할 대사인데 어째서 자네가 그 녀석들과 같이 있나? 설마 자네 정말 암각권의 건법가였나? 너는 아타우? 무슨 일로 왔지? 어설프게 린샹 일에 나설 거라면 그만두시지. 나이 살이나 먹어갖고선. 뭐라는 게야? 나를 늙은이 취급하는 게야? 그만들둬요, 론, 아타우. 아타우 죄송해요. 저는 분명 암각권의 건법가예요.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선택지가 나오죠. 됐어, 아무 말도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점점점. 요런 선택지가 있는데, 이 환세치오전은 멀티엔딩이라던가 막 그런 게 전혀 없죠? 행복이님, 무지개큐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그럼 뭐 아무거나 합시다. 점점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저하고는 이제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은 거죠? 이봐요, 아저씨. 이건 전혀 아저씨답지 못하잖아요. 론, 같이 가서 총통의 사실을 확인해봐요. 응? 그렇지. 치오, 탄, 핀프, 가자. 내게 명령하지 마라. 흥, 싫으면 반대로 해라. 네, 아타오의 눈매가 아재 개그를 듣고 난 뒤에 대리님 같다. 그런가요? 라면 한 박스님, 커피 소녀님 어서오세요. 아타우, 너는 처음 봤을 때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예 여기서 끝장을 내주지. 끝지운 두 사람인가. 이봐, 탄, 나를 도와라. 핌프, 넌 가만있어. 머릿수로 이겼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요렇게 치오와 탄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도 지금까지 못 올린 스킨들, 스킬들 위주로 한번 올려봅시다. 개인기는 다 지금 한참 멀었구나. 일단 퍽전축이 지금 좀 명칭이 보기 안 좋으니까 요거부터 올리자. 윈터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쾌진격. 한방이네? 되게 약하네? 오우, 다리 오리기. 크리티컬. 근데 되게 약하다 진짜. 왜 이렇게 약해? 용식님 어서오세요. 제기랄 두고 보자. 린샹, 아타오, 이대로 그냥 둘 건가요? 단서가 도망가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라는 거니까 당연히 뒤쫓아가야지. 하하, 이러니저러니 하지만 역시 린샹이 걱정되나 보군요. 그게 아니야. 자네도 들었잖아. 놈들이 권법가들 집에서 각종 아이템을 훔쳤다는 소리를.
그러고 보니 아저씨 옷도 그 파란 띠 녀석이 갖고 있었죠? 그래, 이 도복 말고도 다른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놈들은 내 집에 몰래 들어와서 무기와 도복을 훔쳤을 거야. 반드시 되돌려 받을 테다. 아, 알았어요. 그렇게 힘줘서 말하지 않아도 다 듣고 있다고요. 정색을 해가지고선 이런 이유로 아타오와 스마슈는 암각권의 검법가들의 뒤를 쫓아 도장 근처까지 왔습니다. 오늘따라 말을 좀 많이 더듬네. 제7장 최강 메고 전설. 정통, 도둑질의 기습까지 모두 정통의 명령인가요? 뭐야, 돌아오자마자 소란스럽게. 이야기하자면 긴데 그래도 듣고 싶은가? 네? 네, 들려주세요. 가능하면 사마수 모두 내가 조종하려 했었는데 봉인을 푸는 부적이 한 개뿐이니 어쩔 수 없지. 이놈으로 결정할까? 그하하, 마침내 자유다. 흥, 잘못 생각했다. 니놈은 이제 나의 종이다. 그하하, 어리석은 인간. 우쭐대기는 후회나 하거라. 건방 이 녀석, 인간 주제. 흥, 다시 봉인해줄까? 크크, 니놈 뜻대로는 안될걸. 휴, 겨우 봉인했지만 정말 두려운 놈이었다. 자유로이 조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점점 놈에게 조종당하는 느낌이다. 무투대회에서 사용했던 기술도 내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다. 상대의 투지에 멋대로 대응한 내 안의 마수가 내보낸 것이지. 일단 체내에 있는 마수를 끌어내서 다른 곳에 봉인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놈에게 완전히 제압당해서 난 이놈의 꼭두각시가 되고 말 거야. 이놈에게 이기기 위해선 기술이든 무기든 어쨌든 강력한 힘이 절실히 필요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네 말이 맞다. 하지만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더러운 짓을 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마술을 쓰러뜨리고 싶은 거다. 이제 시간이 없다. 총통, 도와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단 방해하지 마라. 나만 없어져서 정리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놈을 그냥 놔두면 엄청난 재앙이 뒤따를 것이다. 레티님 어서세요. 이런 깊은 산 중에 도대체 여기가 어디죠? 엄청 걸어온 것 같은데. 그쵸, 꼭뚜각시. 허라, 이런 곳에 도장이. 암각권인가 뭔가 하는 유파의 도장인가봐요. 그런데 아저씨는 무슨 이유 때문에 린샹이 우리들을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이유야 어찌됐건 상관없네. 예? 만약 무언가를 훔치려고 했거나 방해할 생각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우리들은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을지언정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잖아. 그걸로 족하잖아. 누가 뭐라고 해도 린샹은 우리의 동료야. 그랬군요. 아저씨는 그토록 린샹을... 퍼치펀네, 괜한 상상일랑 하지 말게. 점백님, 북구님, 플랑도비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암각권 도장. 이곳이 암각권의 도장인가? 수화가 두 명뿐이라니 쓸쓸하군. 만약에 이를 생각해서 마의 계곡을 한 다음에 마수를 몸 밖으로 끌어낼 생각이다. 그곳이라면 마수가 소란을 피워도 사람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세. 저는 총통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뷰뷰님 어서오세요. 저도 뒤따르게 해주십시오. 룬. 그런가, 정말 고맙네. 그런 린샹, 테노,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뒷일을 부탁한다. 암각권의 총통과 론 그리고 치오 일행은 인도의 날개를 사용해서 마의 계곡으로 날아갔다. 총통 론, 저는... 아무튼 이렇게 암각권의 도장이 왔고요. 얘네 왜 안 막어? 암각권사, 손님으로 보고 있구나. 얘네들은 그냥 쩌리구나. 그 무트대회라던가 막 그런 애, 그런데 나온 애들이 아니고. PJ 예아님, 카르페디엠님, 또 다른 과거님, 엘레오놀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잠겨있다. 그러면 어차피 가운데밖에 안 열려있겠지? 역시 훔친 물건을 장비하려니 어쩐지 꺼림칙해.
아무래도 호랑이 발톱은 무기고에 보관해 둘까봐. 린샹! 아타오? 어째서 이런 곳에... 설마 내 뒤를 쫓아온 건가? 만약 그게 사실이면 난... 그곳에 떨어져 있는 건 혹시 나의 호랑이 발톱이... 으이가 아저씨, 하고 싶었던 말은 정작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건 아타오의 것이었죠? 일부러 이런 곳까지 이것을 되찾으러 왔나요? 그래, 난 안각권의 권법과 총통도 론도 없는 지금 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좋아요, 돌려드리죠. 그 대신 나를 쓰러뜨려야 해요. 두 사람이 합세해서 덤비시죠. 왜 우리가 린샹과 싸워야지? 요렇게 린샹과의 전투인데 그냥 적당히 못 때리면 되겠지? 퍽전축, 쾌진격. 야, 린샹이 내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플레이어가 조정하지 않는 사이에 좋은 기술을 배웠네. 예상대로 저의 완패로군요. 이봐 린샹,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줄 수 있겠어? 스마시와 말한대로 무슨 일인지 설명해주겠나? 자네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아타오 스마시 고마워요. 하지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들 안각권의 문제예요. 당신들과는... 아직도 그런 하찮은 일에 구애를 받는 겐가? 응? 유파 따위는 우린 함께 수련한 동료잖아. 힘든 동료를 돕고 싶을 뿐 자네가 어떤 사람이건 우린 그런 것 따윈 개의치 않네. 어라 린샹, 울고 있는 거야? 타부, 누가 운다고 그래요. 눈에 티끌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아, 네, 뭐 크게 보면은 셋 다 주인공이긴 한데 뭐 진정한 주인공은 아타오죠, 호랑이. 행복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행복이님, 세이퍼님, 흔투님 어서오세요. 린샹은 두 사람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다. 허허, 저런, 역시 그랬었군. 마수와 싸우러 간 사람들 정말로 괜찮을까? 대회 때 왔던 총통이란 자 꽤 실력은 있어 보이던데. 하지만 상대가 마수라면 분명히 끊임없이 단련하고 있지만 총통은 마술을 체내에 봉인해둔 탓에 엄청난 체력 소모를 하고 있죠. 불쌍하게도 이봐 린샹, 총통이란 게 총에 담아두는 통이란 뜻? 스마슈, 자네 이 상황에서 쓸데없는 농담이 나오나? 린샹,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우리들도 힘닿는 데까지 도울게.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저 마의 계곡이란 곳인데 꽤 먼 곳이라서 인도의 날개를 쓰지 않으면 시간 맞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인도의 날개는 보물창고에 있을 텐데. 좋아, 우선 그것부터 찾아볼까. 린샹, 그곳으로 안내해주게나. 역시 아타오는... 응? 뭐라고 그랬나?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어서 가시죠. 스마슈의 뭔가 성격이 저랑 비슷하죠? 이렇게 대회 주최자가 마의 계곡이라는 걸 들었고 오른쪽 맨 끝방이 보물창고라고 하네요. 그리고 호랑이 발톱을 돌려받았고 어차피 내겐 필요없는 것일세. 자네에게 맡겨두겠네. 린샹의 아이템이구나 이건. 린샹한테 맡긴다고 하는 거 보니까 호랑이 발톱 공격력은 높은데 기술력이랑 순발력이 떨어지고 운이 올라가네. 저 운이 아무래도 크리티컬이겠죠? 일단 호랑이 발톱 그리고 린샹이 열어주는구나. 끼익, 열쇠로 문을 열었다. 퀸 드레스를 발견했다. 린샹의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퀸 드레스. 아, 40대의 느낌. 미정팀장님, 구름부릉님, 구름부릉님 어서오세요. 요것도 기술력이 떨어지네. 순발력이랑 운이 올라가고 그 다음 왼쪽 구석이랬죠? 숨겨져 있다라. 어딨을까? 구석. 여길 들어오기 전인가? 아, 여기 말고 옆방. 아, 오케이. 옆방에 가서 깜짝이야. 이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긴 아닌 것 같고 오른쪽 방이네 그럼?
아무튼 여기도 린샹이 마찬가지로 열어주고. 근데 좀 회복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뭐 세이브 포인트 없나? 아타오가 HP가 좀 불안불안해서. 아무튼 이 방에 있는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거든 모두 다 가지세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유파의 물건들을 다 줘도 되나? 아 여기 있구나. 기술 서적을 발견했다. 어머, 이건 검게 관한 책이네. 스마슈, 사용할 수 있겠어요? 헤헤, 그거야 물어보나 마나 정해진 거 아니겠어? 비검 목단 미인을 습득했다. 고독한 자님 어서세요. 요거 하나랑 또 뭐 없나? 또 뒤져보자. 뭐 있을 것 같아. 없나 보네. 일단 이렇게 기술 하나 배웠고요. 고급 한방약을 손에 넣었다. 아, 톡테러를. 그 다음에 마수석을 손에 넣었다. 마법의 물약을 발견했다. 일단 가운데 있는 게 인도의 날개 같은데, 아까 그 두 개가 숨겨져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 뭐 어디 또 길이 있나? 아니면 요게 단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게 다인 것 같은데, 보자. 아이템이 지금 스마슈가 새로운 스킬 하나 배웠고, 보자. 102 개인 공격기네. 비건 목단민 빙글빙글 회전하는 힘을 이용하여 적을 한 명을 적 한 명을 없애는 기술. 일단 요런 스킬이 생겼고요. 심의 노리님, 드림 리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흑집사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요렇게 말